안녕하세요, 초록수빈입니다. 앞서서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누렇게 동동 뜨고 그래서 좀 걱정이라고 했더니 이제 과습일 수 있다 해서 물을 안 줬어. 그랬더니 물을 안 줬더니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사형식도 아니고 꽃대가 이렇게 어떻게 꽃대가 이렇게 마를 수가 있죠? 와, 이거 좀 보세요. 와, 꽃대 그 모가지가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물을 많이 줘야 되나 봐요. 와, 어떻게 목이 이렇게 쑥 이렇게. 저 오늘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던 꽃대들도 와 다시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 아, 속상해. 물을 이제 알것 같아. 이제 물을 충분히 많이 주어야 한다는 거를 이제 좀 알았습니다. 충분히 듬뿍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꽃이 나오다가 어떻게 이렇게 꽃대까지, 꽃망울, 꽃대 모든 게 여기서 그냥 댕강댕강 이렇게 돼버렸어요. 와, 꽃은 너무 이쁩니다. 와, 이렇게 폈으면 너무 이뻤을 것 같아요. 조성이 약간 계란후라이 같은 꽃인데 약간 해를 받으면 이게 보라색이에요. 뒷면은 지금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가 없어서 이런 색이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삽목, 그러니까 큰 나무에서 삽목한 작은인데요. 와, 이렇게 초록초록 너무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벤자민 나무예요. 킹 벤자민 나무. 본대에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거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새록새록 초록초록 제가 이렇게 삽목했는데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너무 귀엽네요.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넌 누구니? 원래 여기 촉이 되게 작았을 때는 더 귀여웠는데요. 여기 좀 많이 길어졌어요. 작은 화분에 이게 스노우드롭인데요.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쑥쑥 자라고 이제 다른 분들을 보니까 벌써 꽃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꽃대가.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영상에는 잘안 비쳤는데 이런 아이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집시예요. 집시를 이거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요 아이 좀 보세요, 이거. 색깔이 쭉쭉 다 빠지고 이렇게 웃자라고 있어요. 와, 너무 속상하다. 원래 집시가 이렇게 웃자라는 아이인가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공간이 넉넉한 화분에 이렇게 아이를 심어주면 웃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뭐, 햇빛 때문에 웃자라기도 하지만 아주 빽빽하게 심어주면은 잘 웃자라지 않는다고 해서요. 제가 갑자기 합식에 합식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 합식하고 싶어가지고 낼소를 구매했어요. 풀어 제껴놨는데 한번 뭘 샀는지 이따가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향기 사랑초예요. 한번 그 깍지가 와가지고 제가 각을 앱 뿌려주고 그 락스 각을 앱 뿌려주고 얘가 그 지금 깍지는 없어요. 뭐 흰벌레나 이런 건 되게 안 보여요, 아예. 근데 원래 이렇게 입장이 하늘하늘 이게 죽을 똥살똥 이렇게 새로 제가 산 거라서 저도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는 되게 흔한 땅콩 사랑초랑 보라색 사랑초만 키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웃자라서 이런 건지 이게 향기 사랑초인데요. 모르겠어요. 살지 죽을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사랑초 집에 있는 거 몽땅 모아가지고 지금 합식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사랑초들이 보면은 약간 이런 나무랑 사랑초랑 이렇게 심어주면 잘 자라더라고요. 이게 하나만은 좀잘못 자라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다른 애한테 이렇게 딱 심어주면은 아니면 큰 나무 아래 이렇게 심어주면 사랑초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애인지 아니면 이렇게 합식을 못 해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무나무 아래다 심어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얘가 이렇게 빌빌대고 혼자서는 잘안 되네요. 제가 물을 잘 맞춰서 주지 못해서 그런가? 좀 걱정이 됩니다, 향기사랑초. 그래도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덴버라는 애예요. 목대가 지금 너무 길고 이 목대에 지금 어떻게 너무 길어가지고 잘안 나오네요. 그 공중 뿌리가 나고 있어요. 공중 뿌리가. 그래서 아이 뿌리를 지금 커팅을 해줘야 되는지 봄되면 이게 너무 지금 길어가지고 아또긴게또 싫으네요 제가. 여기를 위에 싹둑 목을 다 댕강댕강 해가지고 새로 심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 큰 애는 없는데 이건 거의 유일하거든요. 이렇게 목대에 있는 애는 아예 하나도 없는데 얘가 지금 목대에 있는 애는 하나
처음이야 이거는. 엄마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우짜랗게 키우고 있네요. 어떡하면 좋아. 얘를 그 고민입니다. 이 아이를 도대체 이거 목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멋있으니까 이렇게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여기를 잘라가지고 두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작은 화분을. 이게 다 들어오지도 않는데 못 살겠어요. 아무튼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여기를 잘라줘야 되는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여기 요만큼, 요렇게 이만큼, 한 4cm, 5cm가 컸어요. 원래는 엄마가 줄 때는 요만 했었거든요. 반만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우짜라 버렸어요. 참 해가 없어서 이런 일이 다 발생하네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못 보여드린 애들 이렇게 초록초록 자라고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 목대를 잘라야 되는지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